자, 오늘 시장이 확실히 뭐 좋지 않긴 합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도 상승하는 종목이 300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고문이 어떤 종목을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롤와이라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거의 85%가 하락을 했으니까 네. 전부 다 왜 이런지 걱정이 되는 종목들인데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오늘 노란 풍선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노란 풍선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확인해볼까요? 예, 노란 풍선을 빠졌는데 노란 풍선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관리 종목입니다. 네. 관리 종목인 이유는 이게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원래 관리 종목 기준은 코스닥 관리 종목 기준은 4년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 회사가 2019년에 상장이 돼서 19년, 20년, 21년 연속 적자를 내고 네. 문제는 21년도에 매출액이 29억에 불과했어요. 그 관리 종목 기준이 30억 미만 기업이거든요. 여기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관리 종목이 됐는데 상반기 올해 상반기 보니까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매출액은 넘어섰는데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 가서 영업 이익이 날 것 같지 않고 영업 손실이 계속 지속될 거니까 4년 연속 적자 되기 때문에 아마 관리 종목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 상황이 지금도 유지된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이 조금 약간 자유로워지고 일본도 다음 달 11일부터는 이제 규제를 완전히 풀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네. 풀고 그러면 거의 전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가 이제는 여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네네. 없어지면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당연히 여행업이죠. 네. 지금 이미 화장품, 카지노 이쪽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덜 올라온 게 여행도 올라오고 있는데 덜 올라온 게 이제 항공 쪽, 그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면세 이런 쪽이 아직 덜 올라왔는데 지금 관광 쪽, 그 여행업 쪽은 올라오는 전체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실적은 당연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유독 오늘 노랑풍선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고 내년에도 영업 적자 지속이 되고 관리 종목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 더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도에도 영업 적자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5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그냥 네. 상장 폐지 요건이에요. 네. 그래서 유독 노랑풍선의 그런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실적도 뭐 영업적자 계속 지속된다는데 하반기 영업적자가 지금 109억이거든요. 작년에 147억인데 아마도 상반기 이제 하반기 들어서고 10월부터 뭔가 풀리기 시작해서 실적이 갑자기 늘어난다면은 영업 흑자로까지 못해도 상당히 축소할 거다 어떤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그 기대감 이외에 가질 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빠졌다. 여행 업종만 단독적으로 오르긴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오늘 많이 빠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6천 원 정도 대응하시고 그 전에서는 단기 매매 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랑풍선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올해도 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특히 더 큰 개파락이 나와버렸습니다. 1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7,000원 선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인성익 고문은 손절을 좀 생각하자 도망가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6,000원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바른 선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와이라노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막 상한가로 막 치솟다가 오늘 또 갑자기 꼬꾸라지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가 엄청났어요. 네, 터졌습니다.
어제 거래가 7,600만 주인가요? 네. 이 회사 전체 상장 주식이 3,500만 주예요. 대주 지분이 38% 그러면은 거의 한 세 바퀴 이상 돌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가주 중에서 이제 붙는 종목, 매매가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은 이 정도로 계속 치고 받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끝에 가서 음봉이 생기느냐, 양봉이 생기느냐, 네. 꼬리가 어느 쪽으로 달려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을 좀 예견할 수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장이 전체로 빠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배합사료 제조업체예요. 재료가 하나 생겼어요.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선언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준 전시 체제로 다시 진입한 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러시아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밀 옥수수 재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쪽에서 주요 곡물의 부족 현상 우려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지역에서도 그쪽 옥수 같은 게 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여기에 극심한 지금 가뭄이 지금 10년 만에 최대 가뭄이라 그러죠. 수확량이 훅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오늘 보니까 현대사료 대장주지 현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살아있다는 건 뭔가 테마는 아직도 버틸 재간이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최근에 계속 올라갔을 때 그 외국인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매매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틈틈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매를 했는데 최근 보면 틈틈이 외국인 기관들도 매매 좀 가담하는 것 같아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그러고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만 갖고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작년 영업이익이 26억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20억이 났어요. 하반기 제보 수익 더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 회사의 자체의 어떤 수익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 재료에서 빠진 거면은 아직 살아 있다면은 거기서 트레이딩 구간에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거는 기술적인 트레이딩 쪽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 조금 하락, 조정 시 3,500원 매수한다면은 전고점 부분 5,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매매를 하시고 손절가는 매물 때 하단 진입하는 2,800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주산업 어제는 상한가 기록했다가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이 곡물 사료 관련 쪽에 테마가 죽진 않았다라고 인성익 고문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매수가는 3,500원 그리고 목표가 5,000원 손절가는 2,8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3기입니다. 3기가 지금 3.7% 정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4,700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3기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3기는 그 차량 경량화 테마예요. 네. 그러니까 경량화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경량 알루미늄을 이용한 그 내부 부속 부품 관련 경량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차량 외장 뭐 범퍼나 이런 어떤 그 그 외형 관련해가지고 경량화 시키는데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전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율성, 장기,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량 무게를 줄임으로써 그 효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데 아무래도
경량 알루미늄 관련 테마주들이 따로 있고 탄소 관련 그 강화 플라스틱 관련 테마주들이 따로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지금 아직은 약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런 납품 업체들도 좀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아무래도 강화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그쪽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코론 플라스틱이나 에코 플라스틱 관련해서 몇 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알루미늄 가스는 3기가 좀 움직이긴 해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데 이거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다 며칠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그 포르쉐 관련이에요. 네, 포르쉐가 그렇죠. 유럽에서 IPO. 지금 IPO 관련 기업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자그마치 기업 공개 가격이 8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10조가 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최고 수준의 이제 시장 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납품하는 관련된 회사의 주가들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대표적으로 이 3기가 현재 그 포르쉐의 엔진 속 실린더 블록이라든지 변속기의 핵심인 밸브 바디를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최근에 시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기업군 관련해서 연결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연결된 회사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라든지 성호전자도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 테마주들을 같이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이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포르쉐 아니더라도 그 회사 자체의 실적 기존의 차량 경영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에 납품하고 그 외 글로벌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관돼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영업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 56억 흑자를 냈고요. 2분기에는 30억, 상반기에 86억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작년에 42억 적자에서 상반기에 만 두 배 이상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실적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충분히 가능성을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할 때 외국인이 34만 주를 매수했는데 오늘 하락할 때는 외국인이 25만 주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빠르게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놓고 또 이제 기다렸다 또 이제 올라가는 쪽에 또 이제 뭔가 주춤할 때 매수해서 개인들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매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놀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가에서 조금 조정 보이는 한 4,5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현재 가격이 4,600원 선이죠. 네. 한 요 정도예요. 4,500원 선 내려오는 그 최근에 최근에 올라간 거 약간 좀 중간점이죠. 4,500원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목표가는 사상 최고가예요. 저는 7,000원까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7,030원 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최고가에 상장 이후에 7,000원까지 매수를 보시고 손절가는 올라오기 전 다시 요 매물대 진입한 한 4,000원 정도에서 손절가 라인을 설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3기 최근에 뭐 포르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경량화 관련해 가지고 이미 실적이 잘 올해 흑자 전환되면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인성희 고문께서 종목 잘 분석해주고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고문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